9번.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제가 연습실을 출근을 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우연히 알고리즘에 떴는데 다른 에이티니 분들도 다른 에이티니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팬분들께서 작곡을 하시고 직접 노래를 부르신 건데 제가 진짜 영화를 봐도 안 울어요. 그리고 눈물이 잘 없고 제가 이제 공감 능력 조금 살짝 떨어져가지고 공감을 하지 못하면 잘 울지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영화를 보고 딱 운 게 영화 형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걸 보면 제가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. 근데 그거 제가 차 안에서 차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멤버들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잘 가다가 이어폰 끼더니 막 울어. 그럼 좀 그림이 이상한데 그래서 참았어요 계속. 자 그래서 뭐냐 이 유튜브에 18280라는 채널이 있는데 곡을 쓰셨나봐요. 노래 제목이 위얼이라는 그리고 가제목이 18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살짝 들려드릴게요. 들어보세요. 또 직접 랩을 하시더라고요. 이런 노래가 있고요. 되게 노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18280 버전도 있고 직접 개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앨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. 트레저 에피소드 오로라 18280라는 앨범이에요. 근데 제가 추천해드린 노래는 위아리랑 다 좋지만 또 뭐 있었지? 데스티니. 그 부르시는 분들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 가사가 너무 슬픈 거예요.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.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하셨던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거 오면서 이건 나만 들을 수 없다. 이건 무조건 멤버들한테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왼쪽에서 다 같이 크게 틀고 들었는데 다 뭔가 울컥해가지고 막 또 대한민국 최대 명곡 작곡가인 또 홍준이 형도 이제 너무 노래 너무 좋다고 노래를 너무 일단 잘하신다고 그러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이거는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
약간 에이틴이 입장에서 쓰신 노래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, 이런 명곡이 조회수가 5만 참을 수 없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세웁시다.